자, 오케이. 자, 케이지 레슬링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몰라서 진짜 많이 넘어져.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케이지 레슬링 중간에 이제 숲싸움 중에 뭐가 있냐면 겨드랑이 일단 몰아놨단 말이야. 몰아놔서 싱글렉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보통은 이제 배운 사람이라면 케이지 레슬링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 다리를 딱 이렇게 아니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딱 걸어서 방어해요. 네. 근데 이때 그때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이때 다리를 이렇게 벌릴 거야. 아마 다리 벌려봤어. 그렇지. 나는 뭘 할 수 있냐면 이 다리를 잡아서 당겨서 넘어뜨리는 거. 재현이. 지금 얘, 제가 당겼는데 안 넘어지잖아. 그러니까 배워서 안 넘어지는 거야. 제가 지금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우리 배웠나? 안 배웠어? 일로 와봐. 자, 안 배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볼게요. 유튜브 나왔는데? 네, 괜찮아. 자, 들어와서 다리 하나 걸어놨지. 여기서 딱 다리 살짝 벌려봐. 그렇지.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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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 한 다리를 박아놨을 때 버틸 수 있어야 돼. 이 한 다리로. 근데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제 방금 이제 넘어왔던 분에게 이제 알려줄게요. 여기서 다리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리에 힘을 주려고 하면 안 되고 이 뒤꿈치 쪽. 뒤꿈치에 힘을 이렇게 주고 케이지에 기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다리가 꿈쩍도 안 할 거야. 자, 다리 바깥쪽으로 막아놓고. 바깥쪽으로 막아놓고. 이렇게.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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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쑥 딸려가면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힘을 조금씩 줬다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어느 순간에 막 예를 들어 엇박자로 툭툭 이렇게 끌으면 이제 확 끌리는 거지. 근데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케이지 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안 뽑혀. 지금 와서 해볼래? 네. 가봐서. 그렇지. 네. 땡겨봐. 땡겨봐. 지금 지금 봐봐. 어? 이러잖아. 지금 체급 차이가 지금 한 세 체급 차이 나는데도 못 땡긴단 말이야. 네. 이게 돼야 된다고. 유튜브 나와도 돼? 아, 뭐, 네. 상관없어? 자, 뒤꿈치. 그렇지.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앞꿈치. 이건 앞꿈치로 간 거야. 뒤꿈치로 가봐. 아니, 뒤꿈치로 밟아봐. 그래, 그래, 그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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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꼼짝도 안 한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은석 코치님한테 안 넘어간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케이지 레슬링을 좀 배운 사람들, 프로 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들어왔잖아. 그럼 그냥 이렇게 한 다리를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이 다리 더 이상 못 오게만 만들어 놓고, 이 다리 그냥 오라고 냅두는 거야. 근데 와서 예를 들어 잡아봐. 여기서 딱, 이쪽으로만 딱 주고. 이 한 손으로는 못 넘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공격자는 뭐 여기서 이제 수싸움에 들어가죠.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수싸움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냥 넘어지니까 끝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다른 수싸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맨날 알려줬던 싱글렉으로 끌고 들어가서 허리 잡아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파트너 잡고 케이지에 딱 몰아가지고 다리 당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케이지에 붙은 사람은 버티고 그거 한번 해볼게요. 자, 파트너 잡고 해보세요. 여기 세 분이 같이 하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케이지 레슬링에 레벨을 업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하나 딱 아시고 상대방 다리 하나 딱 준 상태에서 우리가 그 회원님들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실 때 뭐 다리 하나 주고 널어버리려 보라고. 아무리 힘 센 사람도 뒤꿈치 딱 받고 있으면 못 넘어뜨리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 없을걸? 진짜로? 이렇게 딱 해보고 이제 체육관 사람들을 해봤는데 된다 그러면 이제 댓글 달아줘야 돼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셔야 돼요. 맞습니다.